이번 주제는 이마트 브랜드별 매장 수입니다. 우선 이마트 브랜드별 매장 수 요약을 보시죠. 다음은 국내 편의점 점포수 순위입니다. 롯데의 미니스톱 인수 이전에 인수합병 및 리브랜딩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인수 후 기업 브랜드의 매장수에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2003년 이마트 24의 전신인 위드미가 설립됩니다. 2013년 이마트는 20억 원의 위드미 87개 점포를 인수합니다. 2017년 이마트 24는 미니스톱을 추월합니다. 2022년 롯데지주는 한국 미니스톱을 3,134억 원에 인수합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이마트 24는 총 6,473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해 574개점 폐점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 수입니다. LG슈퍼, 킴스클럽마트 등 일부 SSM은 제외하였습니다. 롯데, 홈플러스, GS 간의 SSM 매장 확장이 치열합니다. 2009년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도동 1호점이 개점합니다. 2011년 이마트는 킴스클럽마트 53개 점포를 인수합니다. 2017년 롯데슈퍼는 매장수 465개 정점을 찍고 하락합니다. 반면 GS 더프레시는 가맹점을 꾸준히 늘리며 2024년 1분기 기준 매장수 481개를 기록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24년 252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국내 버거 전문점 매장수입니다. 1979년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에 롯데리아 소공점이 최초로 개점합니다. 이어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1998년 맘스터치가 서울 쌍문동 작은 햄버거 집으로 시작합니다. 롯데리아는 42년간 매장 수익이 자리를 유지하였지만 2021년 맘스터치한테 1위 자리를 내어줍니다. 노브랜드버거는 2019년 홍대 1호점을 개점한 후 2024년 현재 본격적 매장 확장을 통해 206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한구역마트 점포수 순위입니다. 월마트, 까루프, 홈에퍼 등 인수전 점포수는 인수기업 점포수에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1993년 이마트 창동 1호점이 오픈하며 유통공룡이 탄생합니다. 2010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용인 구성 1호점이 개점합니다. 2024년 현재 이마트는 131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전년비 2개 점포를 줄이며 이커머스와의 생존 경쟁 중입니다.